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아, 이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요. 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아, 근데 저도 이모티콘에 도전해 보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지금 즉시 수익 공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태입니다. 미승인 3개,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이제 소호 캐릭터로 해서 지금 심사 대기 중이에요. 작년 저한 오늘이 18일이니까 6일 전에, 일주일 전쯤에 또 냈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승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그로 여러분을 끊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한테 인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 근데 제가 끝까지 들었던 것은 1년간 유튜브를 해와서 느낀 점 때문에 제가 어그로 여러분을 끈 거예요. 어그로 끌어야 되는 거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을까요? 약간 그것도 느꼈죠. 근데 들어보세요, 잠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빠르게 한 이게 6월 7일인가 2주 전에 올렸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2개월째 수익 공개. 티스토리 블로그 잘하는 방법 아니었고, 이게 제 역사상 2주 사이에 474? 그 투자책 중에 내렸던 게 되게 유명한 투자책이었는데, 그 책도 한 1년 전에 올렸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누적 조회수가 한 1000회? 1500? 2000이 안 됐어요. 2000, 2000 정도 됐나? 가장 이런 게. 근데 일주일, 2주 만에 474, 500 뷰 정도 되는 것은 제 인생에서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22시간 딱 누적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아했죠.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블로그 알고리즘, 블로그는 그래도 조회수가 많은 편인데, 유튜브는 블로그에 비해서 너무 해도 너무하네라는 이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랑 블로그 좀 다른 게 뭘까라고 하면은,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추천을 계속 해줘요. 너 이거 좋아해? 해줘. 근데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도 검색 기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추천이 없어요. 블로그는 추천이 없잖아.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그냥 유튜브 잘하는 법 하고 찾아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상위 노출을 노리는 거지.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네가 맨날 성공해서 블로그 영상만 봐. 그러면 블로그 영상 계속해서 추천해줘. 그게 내가 블로그에 관심이 많으면 정말 인기 있는 메뉴에 인기 있는 것부터 인기 없는 것까지 보겠죠. 저는 414기 때문에 블로그 이 영상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블로그에 너무 관심 많으니까 맨 끝에 있는 저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느끼는 게 되게 달랐어요. 아, 블로그를 하는 방식과 유튜브를 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구나.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일 만에, 아까 티스토 블로그 수익 공개 10일 만에 22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 꿈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모티콘을 클릭했다는 것은 직장 외 아니면 그 프리랜서로라도 나 이모티콘으로 어떤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모델이 되게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왜 하겠어요? 1년 사이에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못 되고 있죠. 지금 463명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것도 한 1년 반 정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방금 같이 티스토 블로그 이런 그 클릭 같은 게 많으면, 시간이 많아지면 구독자도 많아, 좋은 컨텐츠네? 조회수도 많고? 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되게 낮기 때문에, 하면 기본적으로 구독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충족하는 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출게요.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4,000시간 나누기, 제가 10일 만에 22시간 만들었잖아요. 22시간 나누면 영상이 몇개 필요하냐? 182기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182기예요. 자, 10분짜리 영상은 182기를 만든다. 자, 근데 키워드는 뭐냐? 당연하게 저는 예전에 약간 그제 영상을 많이 제 유튜브 영상의 기존 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가 피터 린치였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주식의 관점이에요. 이건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거 주식을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인생에 다 접목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공부를 했다 그러면 환율을 다른 데 나의 그 일상에 많이 적용시켜봐요.
그런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피터 린치의 철학을 배우고 나서 저도 이 철학을 유튜브에 적용시켰던 것도 어떤 거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일까요? 피터 린치는 아무도 관심 없는 주식을 사라 그러거든요. 뭐야? 여기 그 뭐 헐리우드가 아니지? 월스트리트에 관심 없는 하품한 주식을 사라. 그래야 10배, 10배 그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주제를 유튜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영상을 만들어라. 그게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만들었죠.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재미없는 무슨, 그 조지, 뭐야, 그 뭐야,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이런 영상 읽어주고, 그랬어요. 정말 남들이 찾지 않은 영상들. 정말 그 약간, 뭐야, 운둔형 외톨이 분들만 정말 관심 있을 법한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은 아무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트위스트 블로그 수익이라고 키워드를 하나 썼더니 야 10일 만에 500명 가까이 본 거예요. 그래서 22시간 이건 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 약간 생각 바꾸 아 내가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어때요? 엄마 관심 생기면은 뭐 존니 대표한테 내 TV에서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태를 보일 거 아니에요? 존니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유튜브에 검색하죠. 두 가지. 근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에서 추천해 주거든. 인기 있는 키워드를 해야지 계속해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블로그보다 더욱더 더욱더 블로그는 잘 써야지 상에 노출이 되는 거. 유튜브는 인기 없는 키워드로 한순간 폭망한다라는 것을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그로 끌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수익 공개할게요. 라고 이제 굳이 썼던 거는, 이 키워드 쓰면 10일 만에 20에서 30시간은 갈수 있다. 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썼어요. 물론 이렇게 썼는데 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왜냐면 20에서 30시간 하려면 평균 지속 시간이 10분짜리 영상 중에 3분, 4분 돼야 돼요. 근데 듣자마자, 혹시 뭐야? 어그로 끌었어요.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근데 나가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진짜 이런 키워드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웠으면 끝까지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텐데 제가 아니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못갈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으로 끌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00시간, 1년 내에 4,000시간 하려고 그러면은 10분짜리 영상을 한 180, 그러니까 영상을 한 182개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랬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틀에 한개 영상 정도를 어떻게 올리면, 그냥 올리세요. 일일 1포, 블로그처럼 이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키워드로 만들면 돼요. 채널에서 인기 있는 키워드 몇개 있어요. 축의 전환. 이런 거는 제가 그냥 그 오디오북 아니에요. 오디오북 아니고 오디오북 리뷰. 북 리뷰 제가 감상문 쓰고 나서 그걸 읽어주는 건데 여전히 그 400, 걔는 올린 지한 3개월 됐죠. 그래도 400 정도 유지해요. 아, 인기 있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더, 오히려 더 인기가 있구나. 테슬라를 제가 제목에 넣었죠. 그러면 조회수는 그래도 기본이 100이에요. 기본이 100.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제2의 테슬라로 키워드를 엄청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2의 테슬라 영상도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럼 계속 사람들이 유튜브가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1년 한 2, 3개월 경험으로 짧은 경험이지만 느꼈던 거는 피터 린치 주식 투자식의 방법으로 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거 아포만은 키워드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인기 있는 거 하세요. 요새 인기 뭐 있어요? 사생활 베스트셀러 있죠. 그 베스트셀러를 그냥 리뷰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유튜브를 살려주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해주는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유튜브도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은 약간은 계속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약간 다들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저작권 침해도 좀한 두세 번 받고 그러니까 좀 약간 2000원이 좀 약간 무거워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북 리뷰 채널을 좀 새로 론칭을 하면, 그것도 생각보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번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 수도 늘고 시청 시간도 많이 늘겠구나 라는 약간 일말의 자신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릴 거예요. 다소 그렇게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제가 사람들을 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좀더 나은 것 같다라고. 나는 1년 전에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뭐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엄청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 하루 만에 만 명이 되거나 하루 만에 몇천 시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파워풀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수익 자체는 되게 소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년 2, 3개월이 지났는데 1000명 도달 못했고 시청 시간 도달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이거 영상 만들면 여러분 들어주신 거 저한테 이단 0.1원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1000명과 4000시간 도전한다는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도 하루 15분씩 번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소해요. 소소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 일단 그걸 도달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0원씩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블로그도 그렇더라고요. 애드센스, 티스토 블로그도 일단 애드센스 고시, 애드 고시라 그러는데 일단 애드 고시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루에 15원씩 계속 저한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튜브 하실 거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해요. 소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다. 그쵸? 여러분 뭐 몰카처럼 엄청 재밌는 영상 만들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 사실 결혼 쪽으로 말해서 정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유튜브 블로그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단한 12분째네요. 지금 13분 정도에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 영상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뭐 편집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PPT 베이스로 만드는데 PPT 만드는데 시간이 한 2, 30분, 별로 안든것 같지만 사진 찾아보고 여기 2, 30분 생각 정리하고 2, 3분 들었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1일 1포? 1일 1포 쉽지 않아요. 아무리 5분 만에 글쓰기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20분 30분 걸려요. 티스토리 블로그 하려면 20분 30분 최소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소재를 생각하려고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걱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공수가 많이 드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은 내가 한 2시간 들였는데 유튜브를 딱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손에 꼽힐 정도야. 그 블로그 1일 1포 하려고 블로그를 매일 1시간씩 했는데 하루에 10원씩 들어와. 그럴 바에는 알바하세요. 알바 최저 시급 말씀드렸죠. 8,720원 들어와요. 근데 블로그랑 유튜브 열심히 하면 뭐죠? 조회수 1회, 유튜브는 조회수 1회 1원, 블로그는 하루에 10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노후세하고 나이가 들고 그럼 육체 노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큰돈 진짜 못 벌어요. 근데 그거 나약해가지고 육체 노동 하기 싫으니까 유튜브 블로그 만들어 놀래. 구글이 망하면요? 안 들어와요. 패시브 인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제가 다음 영상 말씀드려 줄게요. 정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영상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 들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클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대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함께 람보르기니를 끄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